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티샤크 앞에서 좀 배우셨죠? 그래서 티샤크 앞에 첫 번째 거 영상 안 보셨다면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 PK 파일이라고 다음에 있는 카툰 웹페이지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패킷을 한번 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샤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티샤크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테스트 PK 파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캡처했던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요것을 그냥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옵션이라는 것을 같이 주시면은 자세히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 옵션 대문자로 주시면은 이렇게 상세히 패키 파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키 파일을 그냥 이렇게 콘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보기 힘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 다른 도구에서 가져오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형태를 바꿔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포맷을 좀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맷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T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그 마이너스 T 옵션을 이렇게 하시면은 마이너스 H 옵션을 주셔도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T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될 건데 마이너스 H 옵션에서 마이너스 T 옵션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맷을 바꾸는 형태 이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트랜스퍼 쪽의 약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환의 약자인 것 같은데 PDML, 뭐 PS, PSML, 뭐 JSON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JSON 파일 같은 거나 이제 XML 파일 형태인데 이 앞에 세 개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DML 같은 경우에는 Packet Details Markup Language, 그다음에 요거는 패킷 서머리 마크업 랭귀지, 그 다음에 이거는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변환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V 옵션을 주시면 아까처럼 모든 패킷에 대해서 상세 정보가 그냥 쭉 나오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변환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R 옵션, 그 다음에 테스트 PK 파일을 나는 바꾸겠다. 그래서 PDML, 아까 처음에 PDML은 Packet Details Markup Language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PDML로 바꾸시면은 어떤 형식으로 바꾸냐면 다 여기에 Markup Language라는 것이 XML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Ctrl C를 누르시면은 이제 멈추거든요. 멈추는데 아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요거를 두 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저희가 그냥 티샤크 마이너스 R에 테스트로 해서 마이너스 V 옵션을 주는 건 원본 파일이죠, 이거는요. 원본이고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DML 버전이라고 여기서부터 요 XML 버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뒤에 이제 뭐 PDML 버전이라고 써 있고 중간에 이렇게 태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쭉, 여러분들, 보통 로우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생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만약 파싱을 한다. 이게 파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 형식으로 한다면은 힘들죠. 어떤 패턴들이 없죠. 사실 패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 자릿수를 다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파싱을 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했을 때는 XML 형태로 우선은 변환을 한다거나 JSON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X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표준이죠. 마커 랭귀지의 이제 표준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 XML 랭귀지로 보통 바꾼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JSON 파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JSON 파일도 XML 형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한 형태처럼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JSON 파일로 바꾸시면은 요걸 한번 좀 볼까요? 이것도요. 그래서 JSON 파일로 보시면은 얘도 보면은 좀 뭔가 XML 형태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겼죠.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은 또 JSON 파일을, 특히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JSON 파일 같은 형태들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parent부터 아래로 이렇게 children까지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불로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 이 소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 네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가져오면은 가져올 수가 있겠죠. 밸류 값을요. 예, 그래서 어떤 키하고 어떤 밸류 값 형태로 이제 좀 되어 있죠. JSON 파일은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또 ELK, 우리가 ELK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리 서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바나 쪽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비주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통합 로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가 ELK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ELK를 사용할 때도 조금은 달라요. 요거하고도 JSON 파일을 ELK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것을 또 완벽하게 외우기 위해서는 ELK Electric Search라는 데이터베이스 여기 저장소에 저희가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에 포맷에 맞게요. 그것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K라고 하는 것이 바로 Electric Search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K 형태로 한번 Electric Search 형태로 ELST search 형태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클릭하시면은 아까 JSON 파일보다도 좀 복잡하게 생겼죠. 이게 그 행이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겼긴 생겼는데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발음 좀 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ELST search 쪽으로 보내시고 난 뒤에 그거를 키바나 쪽 비주얼라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은 굉장히 보기 좋게 통합록으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의 다양한 포맷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탭스라고 있는데 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탭 형태로 우리가 아까 그런 기본적으로 한 거에서 이 탭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구분을 했죠. 네, 탭 형식으로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탭으로 바꾼 다음에 엑셀 파일이나 그런 데서 불러오면은 이 탭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포맷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한 사례로 요거를 HTML 파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HTML 파일로. 자, 그런데 이 HTML 파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바꿀 수 있는 포맷 형식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뭐라고 하죠? 꼼수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XML 형태로 바꾼 다음에 HTML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게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금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보안 쪽을 하다 보니까 보안에서 엠맵이라고 이제 포트 스캔이 있습니다. 포트 스캔 도구가 있는데 이 엠맵이라는 것도 그 결과값을 XML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HTML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XML 형태에 있는 이러한 그 표현 방식들 우리가 CSS 파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더해줘 가지고 HTML로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칼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XML 파일로 HTML을 바꿀 때는 지금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XML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샤크의 -r 그 다음에 테스트 PK 파일을 어떤 걸로 트랜스포를 한데 PDML 파일로 XML 파일로 난 바꾸겠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XML 형태로 텍스트 점 뭐라고 할까요? 패킷일까요? 패킷일까요? 그냥 패킷.XML 파일로 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XML 파일로요. 패킷 테스트라고 할까요? 패킷 테스트.XML 파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변환된 것이 이쪽으로 저장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상으로는 현재는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저장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뭐 PK 파일이 굉장히 많으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다리시고요.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한번 저장이 제대로 됐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XML 파일로 저장된 것이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상당히 크죠. 지금 현재 여기에 비해서 이 PK 파일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비교를 했을 때요. 예, 그래서 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ML 파일을 HTML로 바꿀 건데, 그냥 바꿔버리면요,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칼리눅스에서 XSLTPros라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SSL까지 치고 탭을 치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 XML 파일, 우리가 그 HTML 방식으로 이제 바꾸게 될 건데, 그냥 바꾸시면은 안 되고, 예, 그냥 바꾸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양식을 하나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URL에 share에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가 있는데, 와이어샤크에 보시면은 이렇게 PDML to HTML에 XLL 파일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걸 XML 파일을 우리가 어떤 CSS 같은 경우나 이러한 그 스타일이라고 하죠. 예, 스타일 같은 경우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리눅스에서는 이제 와이어샤크라는 애가 설치가 되어 있죠. 와이어샤크 패키지 도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양식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요거를 이제 저희가 HTML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아까 package.txt.xml 파일을 나는 요 양식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적용하겠다라는 소리고요. 요거를 이제 뭘로 바꾸냐면은 우리가 package.txt.html 뭐 요거는 여러분들 이름을 뭐 그냥 패키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보안 쪽에서 msscan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꿔요. 네, 이런 식으로 html로 바꿔주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패키지 정보에 따라서 xml 형태의 여기죠. 여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요거의 양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HTML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패킷이 저는 웹툰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상당히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킷 HTML 파일이 있죠. 예, 생성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열 때는 여러분들이 파이어폭스에서 그 HTML 불러오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패킷 HTML 파일을 나는 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파이어폭스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아주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양식에 맞게 그냥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아주 와이어샤크에서 보는 것이 더 이쁘죠. 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GUI 화면, 그 와이어샤크를 그냥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콘솔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나중에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걔를 자동화, 반자동화 시켜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필터링해서 반자동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결과값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콘솔 도구의 장점이겠죠, 여러분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형식, T샤크에서 그 지원되는 다양한 형식과 그 다음에 HTML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습니다.